안녕하세요. 권배평입니다. 4월 중순이 되면 산 속에 이렇게 청정산 속에 참당귀를 심으러 갑니다. 당귀는 당연히 돌아온다는 뜻이죠. 당귀는 혈액순환에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. 당귀는 뿌리를 주로 많이 쓰는데요. 구분을 해서 쓰시면 더 좋습니다. 당귀의 굵은 뿌리는 혈액을 보충해주는 우리가 보법이라고 하죠. 보약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고요. 당귀의 잔뿌리는 사법, 즉 어혈을 제거하는 데 사용합니다. 당귀의 순도 향이 좋아서 차로 만들 수 있는데요. 맛이 쓰지만 달달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부엽토가 많은 나물이 많이 나는 그리고 당귀는 이렇게 습한 곳에서 잘 자랍니다. 물기가 좀 있어야 당귀는 잘 자라고 생명력이 좋은데요. 다른 풀과 같이 심으면 같이 경쟁해서 크기 때문에 효능도 아주 좋습니다. 군데군데 당귀를 한 50cm 정도 띠게 심어주면 아주 잘 자랍니다. 당귀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도 아주 좋은데요. 한의학에서는 혈액이 잘 순환이 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긴다고 합니다. 당귀는 혈액을 잘 순환시켜주고요. 그럼으로써 통증을 제거하고 특히 여성들인 경우는 월경통의 요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. 당귀는 두통의 요약도 됩니다. 두뇌에 혈액 공급을 잘 하기 때문에 막혀있는 순환을 잘 해결하는 것이죠. 특히 빈혈이 있으면서 두통이 심하다. 당귀는 빈혈 치료제이기도 합니다.